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은 그 영업용 지게차 부를 때 서로 착각하면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아주 그냥 왔다리 갔다리 서로 고생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일단 영업용 지게차를 부르실 때 전화로 주로 하잖아요. 이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날짜와 시간. 며칠 날 몇 시에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장소. 장소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주소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 주소 아니면 큰 랜드마크에 있는 건물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 작업 내용을 알려주셔야 돼요. 작업 내용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지게차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지하실 들어가는데 5톤 지게차를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작업 내용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아요. 오늘 전화를 받습니다. 오늘 몇 시에 지난번에 그 작업했던 곳인데 1톤 탑을 차에 실어갖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라 그러시더군요. 그러면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 전에 이제 옮긴 곳이 한 군데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통화를 합니다. 주소를 알려주셨는데 그 주소는 이 제2자유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제2자유로인데요. 자유로가 생기면서 토지가 분할이 되어버려갖고 번지수가 헷갈리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갖고 번지수 찍으니까 그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인지 알고 10분 전에 도착하려고 부지런히 가는 중이에요. 저는 중간에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제트스키가 하나 나와요. 여기서 제트스키 보이시죠? 제트스키 누군가 저희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 오른쪽에 고물상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를 세우더니 저거 나보고 올려놨냐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저는 이제 모르는 일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서 주무시는데 일요일날인데 그날 여기다 올려놓고 도망간 거라 그래요. 그래갖고 멀쩡한 제트스키인데 하고 올라가 봤더니 안에 엔진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나중에 저거 다시 내릴 때 부른다고 제 전화번호 받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저 제트스키가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에는 제2자유로고 밑에는 그 자유로 옆길인데 그 위에 있더라고요. 저기 혼자서 여기서 올린 건지 위에서 밑으로 밀어 내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빈 껍데기만 있습니다. 뭔 왜 제트스키가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껍데기라도 주워다가 어떻게 노젓고 타면 될까요? 하여간에 지금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건 탑이에요. 저 안에 오른쪽 하우스에서 꺼내서 여기다 놓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제 동영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여기도 문이 잠겨 있고요. 전화가 왔는데 이곳으로 오지 말고 여기 아니고 다른 데라고. 아까 그 토끼굴 지나왔는데 그 토끼굴에서 좌회전해서 쭉 들어오라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아니니까 전 제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니까 살짝 멘붕이 오기 시작해갖고 내비를 켭니다. 여기 말고 또 1톤 탑 작업한 데가 없는데 그러면서 지금 머리를 막 굴리고 있어요. 그리고 희한한 게 지도상으로는 토끼굴 나가서 우회전해야 맞거든요. 내비를 켜니까 좌회전을 하라고. 일단 내비를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하네. 지도는 우회전인데 왜 내비는 좌회전이냐고 하는 게. 일단 내비를 믿고 가보겠습니다. 하여간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아리따운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안내에 따라 쫓아가는데 자꾸 찜찜한 거예요. 지금 내비를 살짝 줄여서 보니까 이게 디귿자로 지금 우회전, 우회전, 다시 우회전하면 제 뒤쪽에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이제 조금 더 가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눈에 보일 때가 됐는데 안 보이니까 그 전화 주신 분이 또다시 지금 전화를 주시네요. 아 그러니까 답답하네. 지난번에 거기서 밖으로 나와갖고 지금 저쪽 어디야?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지금.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린 게 지난번에 작업한 곳이 서로 틀린 거죠. 저는 이거 얼마 전에 작업한 그곳을 생각했고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말씀하시는 곳은 약 1년 전에 그 탑을 내린 곳이 하나 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죠?
근데 같은 곳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서로 설명을 하니까 서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요 분은 아까 제트스키 때문에 잠깐 섰을 때 거기 지나가시던 분인데 여기서 또 만났어요. 보이세요 길에? 최종적으로 이분이 이제 처음 주소지로 가 계시겠다고 저도 그 주소지까지만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내비는 자꾸만 저쪽으로 넓게 돌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은 한참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후진해갖고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트스키 앞에서 만난 분이 저보고 왜 자꾸 왔다갔다 하냐고.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잠깐 하소연을 하고 다시 온 길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내비가 자꾸 돌려버리네. 내비가 나쁘죠? 주소도 제대로 못 찾고요. 그럼 다시 온 길 되돌아가면서 처음에 했던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영업용 지게차 부를 때는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좀 소상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여기 토끼구리에서 나온 데인데 여기서 우회전했어야 된다. 아까 좌회전한 거죠? 아, 저차인가 봅니다. 이쪽으로 오는 거 보니까. 근데 그냥 지나쳐 가시네요. 이 차는 아니었고요. 조금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 동네가 토끼구리 아주 많아요. 지도에 정확히 번지수가 표시가 안 되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특정 지을 만한 건물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 또 토끼구리 하나 나왔죠? 이 토끼구리 지금 기다리시는 분이 저기 차가 한 대 오네요. 근데 이분도 아니네요. 이거 뭐 제가 뭐 홀린 것 같아요 어딘가. 이제 슬슬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이거는 그 저분이 아니고 저의 자신에 대한 짜증입니다. 번지수는 지금 여기 왼쪽에 맞거든요. 번지수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클락션 올려봐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 사람도 없어요. 참 답답하죠. 이제 슬슬 지칠 때쯤 어디선가 빵빵거리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려요. 지게차는 밖에서 울리는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조그맣게 돌려서 돌아보니까 저쪽 또 토끼굴 앞에 차가 한 대 보이네요.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한 40몇 분쯤에 지나갔으니까 여기서 15분 이상을 헤매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쪽 토끼굴로 들어가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것도 같아요. 예전에 이 안에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기서 좌회전. 이 좌회전 쪽 번지수하고 지금 토끼굴 바깥쪽하고 그 번지수가 같은 것 같아요. 왜 번지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는요. 좌회전에서 가다 보니까 저기 이제 지난번에 하나 요거 내려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작은 컨테이너였거든요. 탑이 아니고. 여기도 아니네요. 더 가야 되는데 더 가면 뭐가 있더라. 아 이제 생각이 나네요. 저 안에 그 한 1년 전쯤에 탑을 하나 내려놓은 게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집이었는데 저는 이 집을 생각도 못했던 거죠. 하여간 오늘 한참 고생하고 이제 작업하러 갑니다. 오늘 작업 영상은 다음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